예, 이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예. 여러분은 교재로 치면 2페이지 보시면 돼요. 2페이지. 배당 책임 총론입니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도 비법대 출신이에요. 제 양력 보시면은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돌입니다. 공돌이. 예. 공대에, 학사는 이제 기영학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법 관련된 걸 가르친다. 그럼 생각을 딱 돌려보면 돼요. 제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운 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비법학 전공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우리가 업무 정도는 그 정도 수준만 알면 되지 뭐 변호사 아니잖아요. 예, 변론할 거 아니고 예, 판단하고 적용하고 할수 있을 정도가 있으면 되니까 예, 그런 수준에서 좀 강의를 할 겁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그 1교시에서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갑이 어떤 행동을 해서 을이 다쳤을 때, 을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갑한테 물어내. 이거 보통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하거든요. 물어내 하는 거를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손해배상이 발생되는 원인들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어떠한 법률 행위. 그 다음에 하나는 법률 규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손해배상이 발생되는 원인이 법률행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계약 같은 경우에, 일종의. 계약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종의 뭐냐면 당사자들 간에 이러이러할 경우는 이렇게 배상하겠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얘기고 대부분은 이거예요. 법률 규정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를 어겼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럼 돈 갚아야 되죠? 안 갚는다고요? 떼먹어요? 예. 네.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은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손해배상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왜?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에 갚아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시험과 관련된 건 대부분이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 규정에 의거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법률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게 일단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이 어떤 규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특별법에 의한 규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건첫 번째 이 민법에 대한 걸좀 살펴봐야 되겠죠. 민법. 민법 뭐지? 민법이라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예. 그럼 민법이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고 불법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불법 행위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행위를 보통 이제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어겼을 때.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주자들이. 그리고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는 녀석이 있고 불법 행위가 있는데 그거 먼저 채무 불이행부터 좀 볼게요. 채무 불이행은 법률 용어를 어렵게 써놨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런 건 똑같아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갔어. 그러면 약속한 날에 다시 돈을 갚아야 되죠. 갚지 않으면 그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갚지 않으면 그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근데 갚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문제, 돈을 빌려간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문제 있어. 무슨 얘기냐?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돼. 예. 돈 갚기로 한날 약속 장소에 갔는데 안 나타났어. 그러면 돈을 빌려간 여러분들 저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또 아니에요. 이행도 아니지만 불이행도 아니에요. 나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뭐예요? 그 친구, 돈을 빌려준 친구는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다는 얘기죠. 예. 나중에 갚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은 뭐냐면 지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체가 되고 있는 거지. 이행이 지체가 되는데 이행 지체가 지연되는 사유가 내 사유가 아니라 그 친구 사유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친구는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채무 불이행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계약 책임의 일종으로 채권 채무 관계를 전제로
채무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빌려간 사람이 귀책사유로, 잘못으로, 여기서 귀책사유란 건 잘못이에요.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돈 빌려간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돈을 받아야 될 친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겠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채무 불이행이 성립이 되는지.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채무 불이행이 성립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라는 녀석도 있어요, 요건. 이런 몇 가지 요건들이 갖춰지면, 충족이 되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요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네 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돈을 빌려간 사람입니다. 채권 채무에서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채권자고 권리를 이행해야 될 사람이 채무자예요. 예, 의무자. 그래서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았어야 돼. 여러분들이 돈 빌려갔다가 돈 갚았어. 그럼 끝이죠.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조건 네 가지는요. 항상 이런 조건들은요.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 무슨 얘기냐? 1번, 2번, 3번, 4번이 다 갖춰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은 채무 불이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예요. 돈을 갚아버려서 끝난 거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예. 두 번째, 채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누구? 채무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될 친구가 안 받고 있어. 못 받고, 자기가 안 받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연락이 안 되고 약속 장소 안 나오고 그러면은 돈을 갚겠다고 한 친구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면 이 2번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럼 당연히 채무 불이행이 될 수가 없죠. 나는 돈 갚겠다고 갖고 들고 갔는데 이 친구 안 나와. 전화는 안 받아. 그리고 그 다음날 나타나서 이자 내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예. 야구공을 쭉 펴야 되겠죠? 예. 나쁜 놈이 지가 안 나와놓고 나한테 거꾸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내 시간 뺏겼잖아. 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면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채무 불이행이 위법해야 될 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도박빚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획일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도박을 할 줄 알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안 갚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도박을 할 것 같긴 같은데 왜 도박을 안 할까 생각 믿고 빌려준 거예요. 예, 도박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정황상에 좀 냄새는 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고 돈 빌려갔죠? 그건 갚아야 돼요. 예, 도박을 목적으로 빌려갔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한 채무 불이행이 위법할 것. 예, 위법성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에요. 이로 인해서 손해가 생겨야 돼요. 누구의 손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겨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지면 누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빌려간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채무 불이행이에요. 하지만 채무 불이행과 다행인 거는 아니 복잡한데 뭐 이거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를 보면은 우리 시험 관련해서는 한 2대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요. 불법행위 쪽이니까 채무불이행은 개념만 좀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채무불이행 관련돼서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아, 이런 거 되게 싫은데. 뭐 정의, 종류 되게 싫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빌려간 거 안 갚지 않고 있어. 갚을 수는 있겠죠. 뭐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거겠지. 아예 못 갚은 거 아니겠죠?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 그래서 이 유형들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지체가 나오고 두 번째가 보시면은 3페이지에 보시면 이행불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완전이행.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여기 세 가지 다 들어가요. 지연시키는 거. 지체. 두 번째는 불능.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많아서 도자기를 하나 구매를 해야 돼. 그래서 저기 인사동 골동공간에 가서 딱 보니까
조선시대에 백제가 있는 거야. 아, 너무 탐이 나는 거야. 정말 전 재산 털어갖고 그걸 계약을 했어. 예. 나중에 계약금 10% 주고 한 달 후에 잔금 치르고 내가 물건 가져오겠다 라고 했어. 근데 그 백자가 그 다음날 깨졌어요. 그러면 그 인사동 골동품 가게 사장은 저한테 저랑 맺은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겠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도자기면은 또 찍어내면 돼. 근데 제가 산 건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 세상에 하나 있는 그 물건이잖아. 그 물건이 깨졌어. 그 본드 붙여갖고 주면은 이행한 거예요? 예. 본드 붙여갖고 하면 이게 불완전 이행이요? 아니죠. 아예 이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게 이행 불능입니다.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은 납품을 했어. 예, 교재했지만 달걀 100개를 납품하기로 해서 100개 납품했는데 멀쩡한 게 90개밖에 안 되네. 10개가 중간에 금이 가거나 깨졌네요. 예, 그럼 여러분들 에이 됐어 됐어 그냥 김치 가 하고 내가 그냥 먹을게 그러실 분들 계시겠지만 나는 이걸 사다가 또 파는 입장이야. 내가 먹어 치우는 입장이면 그냥 먹으면 돼. 달걀이 상하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나도 이거 갖다가 다시 재포장해서 파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 판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완전 이행된 거를 완전하게 이행하라고 하겠죠. 무슨 얘기? 10개 바꿔치게 하라니.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은 이행이 가능해요. 다시 채우면 돼. 불완전하게 됐던 부분을 빼고 완전하게 채워주면 돼요. 이행 지체는 빨리 땡기면 돼. 네, 늦추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행 불능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개념이에요. 개념. 쉽게 아까 얘기한 대로 돈 빌려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돈 빌려주고 돈 받아야 되는데 돈 빌려간 친구가 돈을 갚질 않아. 갚지 않는데 그 갚지 않는 이유들 쭉 보시면 되겠죠. 갚지 못하는 게 돈을 받아야 될 나의 책임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간 그 친구의 책임인지 그 친구에게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 친구도 책임이 없으면은 여기서 책임이라는 거는 뭐 그 친구도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줘야 돼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요건 정도 좀 기억해 두시고 종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게 이제 불법 행위예요. 예. 불법 행위. 그래서 민법에 보면은 채무 불이행이 390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조문은 번호 외울 필요 없습니다. 불법 행위는 750조예요.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가 조문 번호가 앞이에요. 채무 불이행이 먼저 나와. 민법에 먼저 나온다는 얘기예요. 불법행위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뭐 타이핑 치다가 똑같은 내용을 타이핑 쳐야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죠. 아니면 조금 귀찮으면 표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그리죠. 표 있으면은 A, B 있으면은 여기 막 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 동 쓰는 경우 있죠. 왼쪽과 똑같다. 네. 법은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싶다. 법은 준용이라는 말을 써요. 준용. 어디 어디를 몇 조를 준용한다고 써요.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하고 같이 쓰는 조문들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앞에 나와요. 그럼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걸 준용한다는 식으로 써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준용이라는 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 읽다 보면 뭐 준용 하면은 그걸 그대로 갖고 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법률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고 법률 질서를 깨트리는 어떤 행위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요거는 그 다음에 밑에 제2절에서 별도로 다루니까 일단은 여기서 넘어가고 바로 밑에 불법행위 2절에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규칙 있죠? 규칙을 깨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깬다고 하면은 작은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면 누구를 툭 때리는 것도 불법행위가 되고요. 예. 누구를 아작내는 것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겠죠. 예. 크고 작고는 떠나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이런 걸 어긋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다. 약간 포괄적인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일상생활 하는데 뭔가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는 게 대부분 다 불법행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셔갖고 네. 그런 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불법행위 특징들을 뭐 구체적으로 타당성 존중, 손해 공평 분담 있죠? 이거만 보세요. 이거는 이거만 보시고요. 그 여러분들 좀 보실 게 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뭐가 문제면 일반적인 불법행위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 불법행위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민법도 적용을 합니다. 맞죠?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민법보다 더 앞에 적용한 특별법이 하나 있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예. 자배법이라고 하는 자배법 3조예요. 특히 대인은. 운행자 책임이라는 이상한 아주 포괄적인 책임이 있어갖고 여러분들 피곤하게 만들잖아. 예. 근데 그거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 자배법 공부할 때 거꾸로 공부하세요. 예. 선생님들 다 잘 강의하시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 다 물어줘. 일단 운행자가 다 책임져. 그리고 판례에서 요런 경우만 책임을 안 져. 그렇게 거꾸로 공부해야 돼요. 왜? 걔는 진짜 그렇잖아요. 자배법 3조는요, 다 책임지는 개념이에요, 거의.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민법은 반대예요. 요런 경우만 책임을 지는 거야. 예. 그럼 생각을 해봐요. 민법만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모든 걸 커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나온 거고, 뭐 예를 들어 원자력 보험도 마찬가지, 원자력 관련 책임 보험도 마찬가지고, 점점 사이가 복잡해지니까 일반적인 민법만 가지고는 이런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관계를 논하기가 힘들어지니까 특별법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페이지 상단에 보면 특별법의 발단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법보다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되는 행위들은 그 특별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뭘로 와요? 민법으로 오는 거예요.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하고요. 차량 손사가 공부하는 자동차 보험이 달라요. 어디서 달려면 법리 해석이 달라요. 대인 쪽은 자배법 3조지만 예, 차량 쪽은 민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반적인 민법을 가지고 책임을 논합니다. 똑같은 사고에 대인은 책임 있고 대물은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희한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뭐 대부분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특이한 경우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특별법들이 발달이 되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불법행위 중에서도 얘도 나눠지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일반 불법 행위하고요. 특수로 나눠져요. 예.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이유가 일반 불법행위는 자기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하는 거를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꼭 내가 아니라고 해도 타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경우 우리 종종 있죠? 예, 법을 떠나서 우리 일상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상을. 여기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 예. 아이가 사고 치고 오면은 누가 가요? 부모가 가죠. 예. 그리고 이제 곧 시즌이 끝납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예. 내일부터인가요? 예, 프로야구. 시즌 끝나봐요. 그러면 꼭 감독님 한 번씩 나와요. 예. 감독님들 한 번씩 TV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나와요. 왜? 누군가 또 음주운전 할 거거든. 안 봐도 비디오거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직접, 여기서 말하는 잘못이라는 건 직접이에요. 직접. 그러니까 행위 자체.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집 아이가 옆집 아이를 두들겨 패고 왔어. 제가 두들겨 팬 거 아니죠. 애한테 두들겨 패라고 시키지 않았죠. 근데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런 거를 논하는 게 특수 불법행위예요. 일반 불법행위는 내 잘못, 내가 한 행위에 의한 책임이고 특수 불법행위는 그런 내가 한 행위가 아닌 나하고 어떤 관계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이런 거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을 논하는 게 특수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먼저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얘는 민법 750조에 나와 있습니다.
뭐로 돼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생각을 거꾸로 해보세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손해를 받은 사람은 손해를 가한 자에게 물어내 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거예요. 갑이 실수로 을을 다치겠어. 그럼 을은 가만히 있지 않지. 물어내 하겠지. 예. 여러분들 부처님들이었고 다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 일반적일 땐 내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하겠죠. 아니, 배상을 하라고 했죠. 배상. 욕을 하겠죠. 그걸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해서 뭐 생뚱맞은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극히 살아가는 거를 문장화 시켜놓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 법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과거의 우리들의 역사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생각을 잘 해봐요. 누가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으면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과거에 누군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러죠. 법이 안 만들어졌고 처벌할 수 없다. 하도 사회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사이버 문제들 같은 게 그렇잖아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일단 잡아다가 줄이를 틀면 됩니다. 이신직고 할 때까지 줄이를 틀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 불법행위 750조인데 그럼 이 일반 불법행위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채무 불이행도 어떤 요건이 성립되면은 손해배상 청구죠. 얘도 마찬가지고 일반 불법행위도 어떠한 게 요건이 갖춰지면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건. 요거는 2014년도에 5점짜리로 약설됐던 부분이에요.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약설하시오. 네 가지. 예. 요거는 한번 약설로 기출됐던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 네 가지를 생각하는데 750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그러면 누구예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로 인한 위법행위로. 위법성. 그걸로 말하면 손해가 발생. 어떤 행위와 손해하고 인과관계. 어? 네 가지라고 했는데 왜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예. 네, 맞죠? 분명히 제가 네 가지라고 했죠. 성립 요건이. 근데 지금 750조를 분해하면은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한 가지는 뭐냐? 책임 능력이에요. 책임 능력인데,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750조는 안 나오고 753조와 754조에 이러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미성년자들하고 심신상실자들 이런 사람들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750조의 세 가지와 753조, 754조 내용에 있는 책임 능력을 플러스해서 네 가지가 요건인 거예요. 첫 번째 볼게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 책임 능력입니다. 누구의 책임 능력이에요? 피해자? 네, 여긴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의 책임 능력이에요. 세 번째, 위법성이에요, 위법성. 제가 위법성 얘기할 때 많이 하는데 제가 만약에 칼로 어떤 사람이 제 뚜껑 열리게 해갖고 배째 배째 했어요. 네. 그때가 진짜 배째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뚜껑 열려갖고 진짜 배째했다고 해봐요. 그럼 저 잡혀가겠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갑자기 앞에 급성 충수형 터져가지고 맹장 터져가지고 병원을 급하게 갔어요. 네. 그럼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배를 가르겠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 잡혀가나요? 아니죠. 예. 아,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는 거죠. 예. 마지막 네 번째는 인과관계, 인과관계. 무슨 얘기냐? 행위하고 손실하고의 관계예요.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럼 먼저 보면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채무 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고의 과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못 갚을 때 채무 불이행 시작했죠. 1번이. 마찬가지예요. 가해자. 아까 그 그림에서 갑돌이. 갑이 가해자라고 할 때 그 친구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이게 못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별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민법에서는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요. 아니, 그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은, 어때요? 쉽지 않겠죠?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근데 뭐, 과실을 추정되면은 이제 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만든 거예요. 거꾸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 네가 네 책임 없는 걸 입증해봐. 네 책임 없는 걸 입증 못하면 네가 책임져. 이게 자배법이에요. 근데 일단 민법은 누가? 피해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지금 불법행위는요. 권리를 누가 주장해요? 피해자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가해자한테 청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피해자예요. 두 번째, 책임 능력에 대해서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번, 2번, 3번, 4번이 다 엔드 조건이에요. 네 가지가 다 갖춰지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럼 하나라도 빠지면은 못하겠죠. 그러면 책임 능력은 1응, 모든 사람들은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책임을 안 지고 싶으면은 나 책임 능력 없어라고 입증을 해야 돼. 누가? 가해자가. 나 책임 능력 없어라고 내가 입증을 해야 돼. 증명을 했죠? 그러면 걔는 이제 지구를 떠나요. 이제 걔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보니까 사고 쳤는데 보니까 얘가 아주 어린 친구야. 예. 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나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피해자가 낙동강 오래 할 수 없죠?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이제 특수불법행위 쪽이에요. 너 가고, 니네 부모님 오시라고 해. 대신 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뭐가 빠졌다고 해서 피해자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뭔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거는, 예,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위법성,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법을 한번 위반하면은 얘가 대책이 없냐? 아니라는 거죠. 예. 법을 위반했다 해도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한 사유를 없애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여기 뭐 국민학교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하는데 혹시 그 비누로 이렇게 조각 좀 해보셨어요? 예. 하다 보면 실수하면 점점 더 깎죠. 예. 아 그거보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되겠네. 머리를 깎아요. 좌우 바람스가 안 맞아. 좌우 밸런스 맞추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나중에 아예 머리카락이 없을 수 있죠. 예, 이 조각이라는 거는 위법성 보통 조각이라고 표현해요. 조각을 하면 나중에 되면 없어질 수가 있죠. 조각 사유라는 게 있어요. 즉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예요.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 그게 이제 형법에 나와 있는 사유들이 있고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법한 행위라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네. 2015년도인가요? 16년도인가? 이제 공릉동 살인사건이 정당방위로 해서 형사적으로는 처벌 안 받았습니다. 아예 법원도 가진 않았어요. 경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에서 많은 공론을 거쳐가지고 이건 정당방위 살인이라고 해서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기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법원이 판결을 못해요. 맞잖아요. 검찰에서 이 사람은 법적으로 이건 정당방위 살인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벌을 안 주겠다는 거지. 예. 민사적으로는 또 별개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적으로 정당방위가 되면은 민사적으로도 거의 정당방위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미국은 좀 안 그래요. 오제 심슨 사고 같은 살인 같은 거 그러잖아요.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민사 사건은 책임을 물었어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정당방위 살인 그때의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거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그거 하면은
요거도 먹을 것 같아요. 요거를 먹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리고 또 하지도 못하는 게, 그 사람도 그 여자를 죽였거든요. 그 공릉동 살인 사건 모르세요? 예, 한번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끝나시고, 예.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 이제 인과관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광화문 있죠? 광화문 앞에 예, 돗자리를 깔고 잘 점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A라는 행위가 있을 때 B라는 결과가 나타납니까? 라고 했을 때 지나간 사람이 꿀떡꿀떡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과관계 있다라는 얘기예요. A 때문에 B가 발생됐다 이렇게 하는 거 인과관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약간 우리나라 지금 법은 상당 인과관계설 따릅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공부해도요, 예, 책이 한 권이에요, 정말. 예, 뭐 최초 조건설, 최종 조건설, 뭐 최유력 조건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손해사정 이론, 예, 지금이야 손해사정 이론이 객관식이잖아요. 예전에 주관식 할 때는 진짜 인과관계만 해도요, 예, 약술 문제로 정리해놔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거다 제가 볼 때는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라 우리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그러면 상당 인과관계가 무엇이냐? 쉽게 생각해서 아까 말한 대로 광화문에 지나갈 때 A라는 행위가 있을 때 B라는 결과가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끄떡끄떡끄떡 상당한 사람들이 끄떡끄떡끄떡 하면 인과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을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답지에다 그렇게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었을 때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는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이게 인과관계 있는 것이다 라는 게 보통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개념적으로만 좀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이런 네 가지가 다 갖춰지면은 엔드 조건이에요. 그러면 뭐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건들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요건들. 요 중에서 두 가지는 주관적 요건이고 두 가지가 객관적 요건입니다. 요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 요건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2014년도에 한번 기출됐었고요. 2014년도에 차량 선사 쪽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한번 약술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저걸 얘기해야 되죠. 이제 하나하나 요건들을 좀 살펴볼게요. 고의 과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험 관계 가면은요, 고의는 우리 친구가 아니야. 저리 보내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책임을 논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고의든 과실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예. 보험에서는 대부분 고의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의는 안 놉니다, 같이. 예.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책임에서는 고의든 과실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고의 과실을 존재를 입증해야 돼. 피해자가 가해자예요. 그러면 고의가 무엇인지, 과실이 무엇인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그럼 제가 이걸 한 방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고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나눠지고요. 과실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인식이 있고, 인식이 없고. 예. 두 가지 나눠지는데, 이네 가지를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뭐냐면, 고양이 할머니 살인사건 아시죠? 고양이 할머니. 아이들이 돌을 던졌는데, 고양이 밥 주던 할머니 맞으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조금 제가 좀, 예를 드는 게, 뭐, 살인사건, 아니면 이렇게 뭐, 누구 죽는 거, 이렇게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기억이 돼요. 아예, 좀 야들야들한 걸로 설명하잖아요? 기억을 못 해. 좀 강한 걸로, 임팩트 있는 걸로, 누가 죽었다, 누가 뭐였다, 이런 걸로 해야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그게 딱 제대로, 정말 설명하기 좋은 케이스예요, 그게. 한 사건으로 네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볼게요. 아이들이, 이 고양이들이 발정 만나면 시끄러워. 네. 그건 아시잖아요. 네. 고양이가 1년에 보통 한두 번, 세 번으로 발정 나거든요. 네. 정말 시끄러워요. 암컷, 수컷. 네. 때려주고 싶어요, 우리 동네. 네. 우리 옆집 고양이 죽이고 싶어, 진짜.
얘가 한번 울면은 동네 고양이들 다 모여. 다 시끄러. 예, 창문 닫아놓고. 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좀 저거한 거야. 거기다 특히나 고양이 밥 주니까 싫은 거야, 그 할머니가. 그래서 옥상에서 저 할머니를 맞히겠다 생각해서 돌을 던졌어. 그래서 할머니가 맞았어요. 그게 확정적 고의예요. 맞추겠다? 맞았어. 확정적 고의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인식.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의욕. 행한 거예요, 자기가. 그 결과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적 고의예요. 네. 두 번째, 미필적 고의는 뭐냐? 미필적 고의는 할머니를 맞추기 위해서 던진 게 아니라 던지는데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 맞을 수도 있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붕에 던지면은, 옥상에 던지면은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애들이 생각한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도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위에 확정적 고의는 맞추겠다고 해서 던진 거죠. 위에 거는 직접적으로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던지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맞아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한 거야. 맞아도 할 수 없이. 그게 미필적 고의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식과 용인이에요, 용인. 할 수 없지. 의욕은 그런 거를 발생시키기 위한 거고, 밑에 보시면은 용인은 그런 결과가 발생이 돼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발생한 데 말고 발생돼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되게 애매한 겁니다. 경찰이 형사사건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게 미필적, 그러니까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져요. 형사사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확정적 고의는 거의 밝혀내기 힘들고, 보통 미필적 고의 수준까지 밝혀가지고 고의범으로 이렇게 기소를 하는데, 그걸 결국 맞아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럼 이제 인식 있는 과실은 뭐냐? 예. 애들이 생각할 때, 초등학생이니까 자기의 어떤 신체적 조건, 그 다음에 건물하고 거리 이런 걸 봤을 때 던져도 안 맞을 거야. 예. 안 맞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 쳐봐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바람을 타고 모여갖고 얘가 멀리 날아간 거야. 그래서 맞으셨다 쳐봐요. 결과는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아요, 결과는. 근데 첫 번째 거는 맞추겠다. 두 번째 거는 맞아도 할 수 없지. 세 번째 거는 맞출 생각이 없었어. 안 맞을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는 맞아도 할 수 없지, 인식 있는 과실은 안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맞은 거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내부적인 생각의 차이예요. 네. 결과는 똑같이 나타났어. 결과는. 그러니까 다 결과는 똑같이 나타났는데 생각 자체를 나는 안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 인식 있는 과실인 거예요. 맞아도 할 수 없지 라고 했으면 미필적 고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제 유도신문 하거나 신문할 때 보면 이거냐, 인식 있는 과실이냐, 미필적 고의냐 이런 걸 갖고 계속 조사를 하는 거겠죠. 네.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그럼 인식이 없는 과실은 뭐냐? 네. 맞추려는 게 아니라 그 지붕, 저기 옥상, 난간에 돌이 있던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다 툭 친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그게 인식이 없는 과실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 중에서 발생된 건 대부분 인식 없는 과실이 많아요. 네. 내가 넘어지면서 그냥 뭔가 잡겠다고,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뭔가 충격받아서 넘어지게 되면 뭐든 잡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 예를 들어서 친구를 잡아가 같이 넘어진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대표적인 인식이 없는 과실이겠죠. 네. 과실은 과실이야. 과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 인식을 했냐 못했냐 이런 차이입니다. 여기는 봐봐요. 위험을 인식한 거예요. 하지만 안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는 그 자체도 인식을 못한 거죠. 예, 돌을 던지려는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접촉해서 떨어뜨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정적, 미필적, 인식 유무에 따라 과실이 나눠진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은 확정적 고의는 인식하고 의욕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고요. 미필적 고의는 인식과 용인이에요. 할 수 없지. 용인.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은 과실은 인식 있는 과실 같은 경우는 결과 발생은 인식하였으나 주의를 위반. 예, 주의를 위반한 거고, 인식이 없는 과실은 결과 발생은 예견하였으나 부지.
그러니까 인식하고 예견은 달라요. 인식하고 예견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고, 교재에 있는 뭐 총 갖고 이렇게 뭐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 하시면은 조금 더 기억이 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뭐 고의나 과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좀 파악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개념은. 첫 번째 이제 조건인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존재. 이거 누가 입증해야 된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이제, 아, 거기 나와 있죠? 예, 고의 과실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부담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런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자변법 같은 경우가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케이스죠. 예,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책임 능력이에요. 책임 능력. 여기 있는 책임 능력. 1응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1응 모든 사람들은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모두 이런 사람들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경우만 없죠. 그리고 이 책임 능력에 대해서는 누가? 가해자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나 책임 능력 없어라고 입증해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책임 능력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진다. 가해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결국은 자기가 책임 능력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요?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책임 능력과 관련돼서는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하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은, 심신상실자의 책임 능력.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미성년자하고, 상실자. 그럼 미성년자가 다 없냐? 아니에요. 미성년자가 모든, 지금 미성년자가 만 18세까지가 미성년자죠? 맞잖아요, 우리요. 성녀, 성인이 만 19세부터가 지금 성인이잖아요. 예. 그럼 만 18세까지 모두 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은 그게 아니라, 예. 미성년자 중에서도 나눠져요. 보통 우리가 지금 만 12세는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봐요. 그 법원에서도 중요한 건 다 만 얘네들이 문제예요. 네. 만 15세 이상부터는 있다라고 봐요. 만 13세에서 만 14세가 문제예요. 법원도 왔다 갔다 했어. 근데 법원이 이런 나이에 따라 칼로 물 쓴듯이 딱 자르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또 사람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법에 어떤 걸 자세하게 다 나열해 놨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A는 B입니다, B는 C입니다, D는 뭐 이렇게 다 해놨으면 좋겠죠. 그럼 지금 법전이 막 엄청 두꺼워지겠죠. 그래도 뭐 요즘 뭐 저장 매체 좋으니까 좋겠죠. 꼭 그렇지만 않아요. 약간 법을 만들 때 특히나 육법 같은 경우에는 좀 민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포괄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이거를 자세하게 하면요. 국회의원들이 맨날 법 개정해야 돼. 새로운 게 하나 나타나면 또 법에다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면요. 저기 서초동에 있는 분들 굶어 죽어요. 변호사도 굶어 죽고요. 판사님도 필요가 없지. A는 B라고 딱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럼 문제에서도 A, B잖아. 줘. 끝이야.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너무 또 자세하게 만들기도 힘든 게 법이에요. 약간 포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거지. 결국은 누가 해석한다? 판사님들이 판결을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어디까지 책임 능력을 줄 것이냐. 근데 이 13, 14세는 세모예요. 세모. 왜 세모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책임 능력이 아까 잠깐 얘기했죠. 만약에 책임 능력이 없어지면은 특수불법행위 넘어가죠. 대신 누군가 나타나지. 근데 이 친구는 대신 누군가가 나타날 필요가 없어. 고액의 유산을 넘겨받은 친구예요. 그럼 대신 누가 나타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치가 능력이 있는데. 그럴 때는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하겠어요? 없다라고 하겠어요? 판사님들이. 그냥 있다라고 하겠죠. 반대의 경우 이 친구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부모님이 좀 있어. 부모가 어떤 좀 잘못이나 이런 것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책 있는 게 있다라고 판시하겠어요? 없다라고 판시하겠어요? 없다라고 판시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나이대예요. 13, 4세가. 네. 실무적으로는요, 우리 이제 배상 책임 실무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딩 없음, 중딩 이상 있음 하시면 돼요. 초딩 없음, 중딩 이상 있음. 이렇게 보고 실무적으로는 접근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면은 아직 책임 능력이 없는 녀석이 하나 있고, 예. 책임 능력이 있는 녀석은 집을 떠났어요. 예. 집을 나갔습니다. 예. 집을 나갔고 지금 또 한 보름째 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예. 올해 집에서 잔 날이 며칠 안 돼요. 예. 앞으로 2년 동안도 집에서 잔 날이 며칠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예. 유학 보내놨어요. 예. 논류자 유학, 다른 지역으로 예. 보내놨기 때문에. 예. 근데 갑자기 엊그저께 보니까 애가 종교를 바꾼 것 같아. 예. 저희 집이 이제 그 성당란이 있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날 애를 데리러 픽업하러 갔는데, 우리 아들이 안 보이네? 어딨지? 누가 손을 흔들어? 누구지? 예. 애가 머리를 싹 민 거예요. 공부한다고. 그것도 뭐 영화 찍나? 예. 미장원 가서 깎은 것도 아니라, 우리 그, 본인이 직접, 예. 아저씨 찍냐? 네, 그랬는데, 예. 조금 잘하는지 요만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어가서 또 민대. 예.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딱 깨인 거야. 예. 그 전에 머리 좀 길렀거든요. 깨인 거야. 머리를 자르니까 되게 편한 거야. 아침에 세수할 때도 편하고, 머리 말릴 것도 없고, 예, 머리 말린다고 드라이기 사달라고 드라이기 보내줬거든. 야, 드라이기는 이제 거의 안 쓰시죠? 그냥 수건으로 싹 하면은 마르니까. 예. 근데, 되게 그래요. 예. 시간 절약하려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녀석은 책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아들내미 초등학교 때요. 제가 맨날 누누이 노래를 불렀어요. 맞고 오면 죽어. 학교에서 맞고 오면 죽어. 예. 그럼 저희 집에 있는 그분은 맨날 그래요. 싸우지 말고 와라. 예. 저는 맨날 아자는 시킵니다. 맞고 오면 죽어. 그 무슨 얘기예요? 때리고란 얘기죠. 맞고 오면 죽는다는 얘기는 적어도 맞지 말거나 아니면 뭔가 붙으면 때리고란 얘기잖아요. 예. 예. 전 열심히, 예. 너 책임는 게 없으니까, 아빠가 책임지니까, 예. 그리고 너를, 걔를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죠? 예. 저는 때리고 오라고 해서 시켰어. 예. 애 엄마는, 아, 싸우면 안 된다. 예. 안 시켰죠? 예. 요즘은 고의도 개별 적용합니다. 가족일배책 다 개별 적용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때리고 와라. 집사람은 싸우면 안 된다. 예. 그래야지 보험 처리하잖아. 보험 처리하잖아. 예. 딸한테도 그래요. 지금도. 맞고 오면 죽어. 때리고 와라. 걔는 때리고 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자애가 손이 매워갖고, 제가 어깨 맞아도 제가 아파요. 예. 그래서 그 걔네 반 남자애들이 안 걷는데요. 예. 한번 주먹 뜨면은 되게 무섭다고. 예.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한번 이 손이 맵다는 표현 쓰잖아요. 별로 세게 때리는 것 같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맞으면 좀 충격이 오는 스타일. 예. 그런 녀석이 아빠를 저 패고 있으니 죽겠습니다. 근데 책임능력 미성년자는 이렇게 되고요. 심신상실자는 어때요? 상실대본이 없는 거예요. 책임능력이 없습니다. 예. 이럴 때 요 다른 거 1번, 2번, 3번, 4번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2번만 빠지죠. 2번만 빠지면은 뭘로 간다? 특수불법행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넘어가요. 755조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특수불법행위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에 보시면은 위법성 세 번째 위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여러분들 여기 책에 뭐 결과 불법론 행위 불법론 써놨는데요. 이런 무슨 론 이론 막 쓰면 복잡해하는데 복잡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학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결과 불법론은 쉽게 얘기해서요. 손실이 없으면은 불법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미수는 어떻게 미수는 처벌을 못한다는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행위 불법론으로 봅니다.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으면은 그거는 그 결과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위법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그래야지만이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요. 미수범. 그래서 위법성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개념만 좀 파악하시고 예를 좀 아십시오. 조각사유.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 아까 말한 대로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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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밑에 바닥에 가루만 남죠? 가루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위법성이라는 녀석이 아예 형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게 위법성 세 번째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사유가 중요한 거죠. 형법에는 거기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은 형법에는 가, 나, 다, 라 해가지고 몇 개가 있어요? 막까지 다섯 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긴급피난하고 정당방위. 민법에 나오는 거는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이에요. 근데 그 거의 뭐 우리 뭐 불법행위에서 긴급피난 나올 일은 없겠죠.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드리면 아까 이겁니다.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그 공릉도 살인사건 같은 경우가 뭐였냐면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남자가 새벽에 소리가 나서 결혼할 여자랑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건너갔더니 웬 놈이 여자를 찔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놈과 혈투가 벌어졌는데 그 결국은 침입한 사람을 찔렀어요, 칼로. 근데 그때 찔렀을 때 칼의 각도나 이런 게 의도를 가지고 찌른 게 아니라 칼을 막 맞고 뭐 하다가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찔린 거예요. 우리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죠? 예. 갑자기 막 뒹굴뒹굴 하다가 보니까 막 갑자기 배에 찔려 있고 막 이런 케이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자기를 보호하기 과정에서 발생된 건이다. 이런 게 정당방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과잉방위와 정당방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당방위를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예.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도둑이 미스터 도 어느 집에 도둑질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 정말 운이 안 좋아. 하필이면은 털로 들어간 집이 권투 선수들 집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도둑이 들어왔어. 그러면 제압을 딱 했어. 그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약간의 육체적인 어떤 폭력을 가해서 제압을 했으면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거예요. 해놓고 뜨둑이 팬 거야. 야구엉망이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과잉방위가 돼.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잖아요. 예. 정말 결정 때 한두 대만 때려야지 더 때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역으로 고소당합니다. 예. 도둑놈한테 합의금 줘야 될 상황 생겨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는 거 논하지 않아요. 개념만 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사유는 민법에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있다 정도. 뭐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케이스 이런 거 설명드리면 돼요. 내가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20m 전방에서 요즘 무서운 녀석들 있죠. 예, 사람을 잘 물어서 죽이는 녀석들 요즘 보이죠. 도로에 개 멍멍. 예. 송아지만한 개가 막 저한테 달려온다고 해봐요. 여러분한테 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다리가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예. 근데 딱 운 좋게 바로 왼쪽에 집 문이 열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위험을 느꼈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저 개가 나 물 것 같아. 왠지. 그래가지고 쏙 들어갔어. 문을 딱 닫았어요. 닫았더니 갑자기 집주인이 내려오더니 주거 침입으로 저를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어떡해요? 일단 주거 침입으로 들어가겠죠. 가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 집에 침입한 이유가 긴급피난 때문에 그 집에 간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간 게 아니다 라고 해서 CCTV에 다 확인하니까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처벌 안 받아요.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못 합니다. 긴급피난이기 때문에. 그 형법에도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 집에 쏙 들어갔다가 그냥 대문 앞에 문만 닫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긴급피난이 아니죠. 예. 미스터 도지 미스터 또. 예. 또. 그럴 때 주거침입으로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거침입 같은 경우도 요즘 뭐예요? 공동현관문이 잠겨져 있는 어떤 건물에 공동현관 침입해서 주거침입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요즘이요. 거기다 더 한 손을 떠갖고 만약에 그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럼 100% 주거침입이죠. 긴급피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나와 있는 게 이제 모체 건강.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낙태법은 위반이죠. 낙태는
법을 위반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때요? 모체, 어머니, 예, 산모의 어떤 건강 때문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요건 이제 예전에 대법원 판시예요. 판시. 요런 게 이제 긴급피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위법성이 있지만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인과관계. 즉, 이 인과관계라는 거는 손해하고 행위와 손해하고의 관련이 있다는, 있냐 없냐는 걸 따지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광화문에 가서 A라는 행위가 있을 때 B라는 결과가 나타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여기 계신 누구한테 이거를 던졌다. 그래서 그분이 맞았다. 그래서 조금 부을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인과관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던지니까 그 겁먹어서 갑자기 여기서 뛰어내리셨어. 과연 그게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예? 2층에서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졌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인과관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상 지금 다들 거기까지는 인과관계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의 경험치. 예. 모르죠. 만약에 던질 때 약간의 피한다고 하다가 삐끗하거나 넘어지거나 이 정도까지는 누가 봐도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창문 열고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졌다? 이것까지 인과관계가 있을까? 그럼 어렵겠죠. 예. 그래서 약간 뭐 문제 자체가, 시험 문제 자체가 여러분한테 어떤 사례가 있냐 없냐 논하진 않아요. 네, 개념적으로만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이런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상당 인과관계 따라 검토를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기 가해 행위하고요, 부작위 가해 행위 있는데, 자기라는 건 뭐냐면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자기 그 가행이고요. 부작위는 해야 될 일을, 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명령 법규에 의해서 명령받은 행위를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게 부작위예요. 부작위. 자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한 행위를 했을 때 자기 그 가행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냥 읽으면 헷갈려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자기 가행이요, 부작위 자기 가행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금지된 거를 했을 때가 자기고요, 해야 될 일을 안 한 게 부작위예요. 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과관계는 아까 말한 대로 상당 인과관계 8페이지 하단에 좀 나와 있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상당 인과관계서를 써야 될 일이 있으면은, 예, 광화문 얘기는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거고, 답지에다가는 8페이지 각주 7번까지 쓰시는 게 좋죠. 예, 동일한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동일한 결과를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때 선행사실과 후행사실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학설이 상당 인과관계설이다. 또 이런 것도 있고,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었을 때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한 책들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야 된다 할 때는 거기 나와 있는 각주 7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써주시는 게 좋고, 이해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광화문을 예를 딱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아셨죠?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불법행위 책임 관련돼서 과실책임주의 예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